선생님 보자. 어이. When animal 동물이 자 injured 상처받았을 때 the bursting irregular 동물이 하는 첫 번째 것은 동물이 하는 첫 번째 것은 삽입이야. 만약에 if possibly can 아마도 가능하다면 아마도 가능하다면 이런 말이야. 아마도 가능하다면 동물이 하는 첫 번째 것은 scramble은 몸부림치는 거야. 2HP 발로 몸부림쳐서 일어나는 거야. 이 scramble이 자 서로 다투다 돌진하다 뭐야 휘저 만들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야 스크램블 에? 이 계란도 타가면 스크램블이 될 수 있지. 휘저 휘졌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스크램블 트위치 빗은 하여튼 투쟁에서 일어나는 거야. Despite the fact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will probably 아마도 cause 야기시켜 further pain은 보다 많은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instinct to get up 일어나고 싶은 본능은 drive 추진시켜 동물이 뭔데 동물이 일어나도록 추진시켜 because 왜냐하면 alternative 자 뭐야 대안 응? taking no action 행동을 안 취하는 것이지 to get up은 일어나고 싶은 행동을 취하지 않는 두 번째 대안 그 대안은 어떻게 되냐 초래하기 때문에 초대를 해 프레더들은 육식동물이 to come in 안에 오도록 to kill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먹기 위해서 the defenseless one은 자 방어할 수 없는 녀석을 emotionally 감정적으로 We do the same thing. 우리는 똑같은 거래. Open, 종종, a person, 사람, who has just suffered a mark, injury, 상처, 혹은 devastating, 황폐화된 충격, 혹은 손실로부터 고통받은 사람, 사업에 거의 실패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맨날 답하는 경향이 있어요. 위는 경향. 위는 경향이 위야. 항상 답을 뭐라 하냐? Fine, fine! 이래. 헨 에스크도 질문 받았을 때, How are you doing? 요즘 어떻게 되나? 그럼 곧 망해가는데도, Fine, fine! 이란다는 거지. Just labeling 단지 뭔데 자 요거 해석하는 거 부르는 거 칭하는 거 이것을 뭔데 거부다 내가 뭐야 이걸 거부로 칭하는 거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 뭐 잘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것을 labeling this 이것을 거부로서 자 이렇게 표를 매기는 거 상표니까 레이블링 그러니까 그렇게 칭하는 것은 실수야 실수 깊은 진실을 놓친다는 거죠 깊은 진실 이것을 뭘 거부로서 칭해요? 응? 이것을 거부로서 칭하는 게 뭐예요? 아니 우예 너 요즘 사업이 망하고 있지 이렇게 말했지? 망하고 있지 하니까 답을 노라고 했잖아 안 망해 안 망해 노가 파인 아니야 파인 맞아 맞아 요즘 사업이 망해간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요즘 어때? How are you doing? 요즘 어때? 망해간 걸 다 알면서 이야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요즘 사업 망해가고 있지? 그러니까 No! 안 망해! 다른 말로 No! 안 망해는 I am fine이잖아. Fine이 그니까 No의 대답이잖아. 그러니까 No로 이것을 자 뭐야 안 망해 Fine No로서 해석하는 거 이런 말이야 이거 요건 칭하다 부르다 그리고 금방 답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거 이런 말이야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거 그 금방 그 답변이 답변을 뭔데? fine으로 받아들이는 거 fine으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거 fine 그러니까 거부로서 노로서 그것을 뭔데? 칭하는 것은 깊은 진실을 놓치는 거야 사실 파악이 안 된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사실 파악을 놓친 거다 자 조직체 혹은 동물 혹은 인간은 is trying 시도해 not only to look fine 아주 좋게 보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어? 그럼 결국 아까 위에서 답이 나왔지 사자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맞아 맞아 답 1번 해야 되겠지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뭔데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무척 시도를 한다는 거지 이해됐지? 다른 사람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신여범 보면 Our own level 우리 자신의 수준에서 It is generally difficult. 그것은 일반적으로 억수로 어려워요. To make a complete divorce는 완벽하게 자, divorce를 이혼하는 거. Objective reality는 객관적 현실하고 우리의 언어적 어떤 상징. 그 객관적 현실에 대해서 언급을 해. 어떤 물질적 현실이야. 물질적 현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언어적 상징.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보세요. 야, 이 인간의 뼈가 있다 해봐. 정몽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객관적 실제 인간의 해골뼈. 그러면 이 해골뼈 그것과 그 해골뼈다.
백골이다 이렇게 언급했을 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상징이 있잖아. 그거 사이를 분리시킨다라는 것은 그건 거의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이 뭔데? 야밤에 가다가 인간의 백골하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탁 떠오르면서 으시시시한 것이 인간은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자 and 그리고 자 and 그리고야 things 자 그 다음 qualities 그 다음 events 어떤 사물이나 질이나 혹은 사건들 그것은 on the whole 대체적으로 뭔데 felt 느껴져 to be what they are called는 그것이 불리는 대로 느껴져 불리는 대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뭔데 자 혜중이가 자 대나무에 비었어 그러면 좀 비었나 보다 갈켰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혜중이가 이 장검 날카로운 장검에 비었어 그럼 뭔가 그 잘못하면 죽어? 이런 말이 튀어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부르는 것들은 있잖아 불리고 있는 것에 의해서 마음속에 느껴지지 대체적으로 맞아 맞아 마음속에 느껴진단 말이야 For the normal person, 정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every experience, 모든 경험, real and potential은 실질적이든지 잠재적인 모든 경험은 is saturated는 포화다, 가득 찼다, 이 말이야. 자, verbalism은, 뭐야? 언어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지, 경험은. 언어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언어의 생생한 표현을 위해서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지. 이거 돼서 안 되세요? This, 이것은 설명을 해. 이것은 설명을 한다. Why? So many lovers. 너 그렇게 많은 자연의 연인들. 이 말은 뭔데? 자연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혜인이, 너 자연 사랑해? 그러니까 야, 초등학생에게 물어봐. 너 자연 사랑해? 너 자연을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근데 그 학생은 자연을 표현을 못해. 그럼 그 학생은 언제 자연을 잘 표현하겠냐? 사전에 있는 자연의 언어를 다 습득했을 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왜? 언어가 없으면 연상이 안 되니까.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지금도 그 말을 하려고 해. 알겠지? 그 말을 하려고 한다. 이거 지금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그 자연을 느끼지 못해. 그들이 정말로 자연과 접촉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 뭐 할 때까지? 자연에 대한 단어를 다 섭렵할 때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들이 메스터할 때까지 이름을 자 위대한 many flowers 꽃이나 나무 이름을 메스터할 때까지는 정복할 때까지는 자연에 대해서 못 느껴 이 말은 많은 단어를 애워야지만 결국은 자연에 대해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대체 마치 뭐처럼 as if 마치 이 primary world of reality 현실의 어떤 주요 세계가 말의 세계인 것처럼 말의 세계인 것처럼 그리고 또 마치 사람들은 자 cannot get close to nature 자연에 가까이 갈 수 없어 뭐 하지 않으면 자연의 사전말을 외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베스트하지 못하면 터미널로지는 용언이야 어떤 용언? 자연의 용언 그러니까 자 조금은 마술적으로 조금은 뭐라고? 마술적으로 뭔데 그 자연을 마술적으로 자연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전문용어야 전문용어 자연용어를 자 마스터할 때까지는 사람들은 자연에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그러한 것처럼 자연의 많은 꽃이나 단어들의 이름을 마스터할 때까지는 자연과 접촉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한대 이해가 됐니? 안 될 거 없잖아 그럼 다시 봐볼까? 어렵다니까 선생님 간다 이건 설명해 왜 그렇게 많은 자연의 연인들 자연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해 그들이 자연과 접촉하고 있다는 걸 뭐 할 때까지 언어를 마스터할 때까지 자연의 언어 그걸 뭔데 많은 꽃이나 나무의 이름을 마스터할 때까지는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 마치 주요 자연의 현실이 언어의 세계이냐 그리고 뭔데 마치 사람들은 뭔데 마치 사람들은 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연을 마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전문 용어를 마스터하지 못하면 자연에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이해가 됐니? 자 아무리 길어도 해석이 잘 됐다 그 다음 봐보세요 그러면 뭔데? 그러면 it is that이야 그러면 뭔데? 자 바로 이러한 뭔데? 지금까지 내용이 뭔데? 지금까지 내용이 언어는 우리 인간의 언어 속에 우리 인간의 경험이 살아가지고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바로 이러한 거래.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4번 봐보세요.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언어와 경험, 물론 경험은 자연 경험 여러 가지 경험이 있겠죠. 언어와 우리 인간 경험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언어 속에 인간 경험이 박혀있어. 이해가 됐어 안 됐어요? 언어 속에 인간 경험이 박혀있고 그건 이미지잖아. 맞아 맞아.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거 뭐하는 거 이런 말이야. 에? 자, 언어를 제거시켜. 차가운 상태에서 언어를 차가운 상태, 언어를 뭐야, 차가운 상태에서 제거시켜. 그런 어떤 순수하고 단순한 상징 시스템이다. 수학적 상징주의나 mathematical 뭐야 symbolism이나 혹은 자 flag signaling은 깃발 신호. 야 니네 생각해봐. 수학적 상징 신호나 깃발 신호는 그것만 의미하지 나머지 뉘앙스 의미가 전혀 없잖아. 맞아 맞아. 뉘앙스 의미가 전혀 없잖아 이런 건. 그러니까 그와 같은 순진하면서도 단순한 상징으로 그런 어떤 상징 시스템의 차가운 상태. 그러니까 차가운 상태는 뭔데? 단지 하나만 의미해. 그런 상태로부터 인간 언어를 제거한다는 말은 그런 상태로부터 언어를 제거해서 자 엄청난 이미지를 불어넣는 거. 바로 그것은 뭐라고? 언어와 인간 경험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지. 이해가 됐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데? 여보, 선생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야. 이제 요거 뭐냐? 구. 맞아 맞아. 야 요 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백골. 그러면 야 이 다섯 살 먹은 아이에게 이제 요걸 읽을 줄 아는 걸 가르쳐줘. 요건 국어 백골이다. 그러면 요것도 그냥 구로서 그냥 아무 의미가 없고 요것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 맞아 맞아. 그런데 경험이 쌓이게 되게 되면 계속해서 경험이 쌓이면 구는 그대로 구로 머물지만 언어는 백골이라는 거 소리로 모은 게 아니고 상징으로 기어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 안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잘한다. 17번. 17번. 자, it is considered. 그것은 간주되어져요. psychiatric patient는 자, 이 정신과 자, 환자의 어떤 수능 치료 수능 너 이렇게 이렇게 해. 그러면 정신과 환자가 치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하는 거. 그것은 이제 펑션 기능이야. 정도의 기능이야. 정도. 어떤 정도의 기능이냐? 이 정도까지 그들이 뭐뭐 한다. 그 정도의 기능이래. 주제문이야. 전체 읽어야 돼. 전체 읽어야 돼. In order to test this hypothesis는 이러한 가정을 뭔데?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 자, 파울즈 퍼슨과 머켈은 캐리드 아웃 수용했어요. 조사를. Utilizing은 outpatient는 외래 환자. The psychiatric clinic은 정신과 병원, 외래 환자, 대학, 자, 펜실바니아 대학 병원에 외래 환자를 이용해서, 외래 환자를 이용해서 they administered, 그들은 시행했어요. Occosable는 1년에 질병, inventory, 목록 설문, 질병 목록 설문을 시행한 거야. The item, 자, included in this questionnaire. 이 질문에 포함된 목록은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자, 질병 목록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Medically는 의료적으로 자, congruent explorations는 뭔데? 의료적으로 적당한 질문. 어? 의료적으로 적당한 질문. 예를 들어서 감기 환자 같으면 당신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아니면 찬물에 목욕했어요. 이거 적절하지? 그리고 의료적으로 non-concurrent 뭔데 exploration 의료적으로 적절치 않는 자 그러니까 합당치 않는 합동되지 않는 설명 감기 환자에게 질문하기를 당신 어제 저녁에 따뜻한 자 뭐야 커피 한잔 했어요? 어제 저녁에 당신 뭔데 꿀 한잔 했어요? 이건 감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 관련 없는 질문을 한다 이 말이야. 정신과에 관련해서 더 former group 자, 관련 있는 질문을 받는 그룹은 자, referred to 자, 언급을 했어. 첫 번째 자, former 그룹은 언급을 했다. explanation 설명. 설명들을 언급한대. 어떤 설명이냐? 더러 consistent with 일관돼. 자, psychosocial 모델은 사회 심리. 자, 그래서 심리 사회적 모델에 일치하는 설명들을 언급한대. 와이드리는 폭넓게 사용되어지는 것. 컨템퍼러리는 오늘날 사이키아트리스트는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서 정신병의 원인으로서 폭넓게
설명되고 있는 것에 일치한 설명을 언급한다는 거지. 그래서 애는 examples, 애는 이제 포함해. 자, having tension, 긴장감을 가지나? In the family, 가족에서. 가족에서 너무 긴장을 가져가지고 강박관념을 가지냐? 그럼 정신병 생길 수 있지? Or being, 혹은 mistreated, 학대받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 학교 가가지고 따돌림 당하니? 이거 정신병 생길 수 있잖아? 얼마나 합당한 질문이냐 이 말이야. 이런 걸 포함해. 그런데 더 후작으로, 자, 후작으로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거로, 그것은 워낙 consistent with, consistent with는 일치하지가 않아. 마든 오늘날 사이키아트리스트는 뭔데? 자, 정신과 의사들의 정신병 원인 설명하고 일치하지 않아. 그런 것들이야. 이거 example, 애는 포함해. Eating too much what food? 야, 너 저녁에 너무 뜨거운 음식 먹었니? 혹은 매운 음식 먹었니? 이런 거. 아니면 having committed too many sins. 너무도 많은 종교적 죄를 지었니? 이때 sin은 종교적 죄라는 것이 뭐냐면, 저놈 참 내가 참 죽이고 싶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게 정신적 죄야. 종교적 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들. 우리말로 양심적 죄. 이해 됐지? 그러면 정신병 생기냐? 말도 안 했는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 Following on 다음 연구에서 이루어져 disclosed. 그것은 발견돼서 도우즈 사람들. Endorse는 찬성했네. 보다 의료적으로 일치한 설명에 자, endorsed, 승인한.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뭔데? 승인한, 따른 이런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made, 만들어. 보다 많은 방문을 진료소로 해. 그러니까 적절한 질문을 받고 의사가 진료를 참 잘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방문을 자주 하겠지. 그래서 끝내 그들의 치료를. 이놈 뭐 보다 자 순응하는 방식으로, 의사에게 순응하는 방식으로 끝내. 반면에 도우즈 사람들, 자 생각해. 보다 의료적으로 non-concurrent는 뭔데? 자, 적합성이 없는 설명이다. 설명을 가진 이런 환자들. 정신과 의사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이 사람 이거 이 사이비 같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디드나 의사 말이 잘 따르지 않겠지? 바로 그것이 자 폭로되었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것이 폭로되어졌다 이런 말이야. 그것이 뭐라고? 폭로되어졌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지금 요약해봐. 그건 간주돼. 정신과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데 얼마나 잘 따르냐는 자 기능이야. 기능 정도. 그럼 어느 정도야? 이 정도까지 환자하고 의사의 서로 견해가 일치하지? 진단 견해가. 맞아 안 맞아? 진단 견해가 비교적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 기능에 따라서 얼마만큼 잘 받냐 이 말이잖아. 지금 내용이 맞니?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니까 정도래. 어떤 정도냐? 답 4번. 그들이 자 치료하는 의사의 견해를 공유할 수 있는가? 뭐에 대한? 질병 원인에 대한 자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의 설명. 자, 네 정신과 질환은 이런 원인으로 생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치료할게. 이것을 공유할 수 있냐 없냐 그 정도의 자 기능이다라고 생각된다는 거지. 그래서 공유를 많이 하면 빨리 치료가 되고 공유가 안 되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이해가 되니? 자 다음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리 돼 있네. 자, AB에 들어갈 말이야. Historians of the philosophy는 이 철학 역사가들은 자 왜들은 요거 주어고 요건 삽입이야. 주로 관심이 있냐 필라소피 철학이요. 혹은 프라이머리는 주로 관심이 있냐 역사에, 철학에 관심이 있냐 역사에 관심이 있냐 그거이든지 철학에 관심이 있든지 역사에 관심이 있든지 간에 캐나리를 빠이지 뭐하지 않을 수 없다. 뭐하지 않을 수 없어. Both philosopher 철학자이자 a historian 역사가가 되지 않을 수 없대. 그러니까 반드시 역사를 하려면 철학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역사가가 되려면 반드시 철학가가 될 수밖에 없다. Historian of a painting, 그림의 역사가는 다진아를 have to be painter, 화가일 필요가 없어. 화가가 아니더라도 역사가는 될 수 있어. Historian of medicine, 의학의 역사가는 다진아 practice, 자 의학업을 할 필요가 없어. 이해됐지? 그래도 의학 역사를 할 수 있어. 안 봐도 알겠다. 그러나 역사가는 반드시 철학 공부를 해야지만 철학 역사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답이 안 봐도 그러나네. 그러나 맞아 맞아. 그래서 답이 그러나가 아니면 안 되네.
그러나 봐봐. 그러나 역사관은 봐보세요. 철학의 역사관은 캐나리아를 품어야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철학의 역사관은 자 doing philosophy 철학을 해야 돼. In the very writing of history는 역사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 철학을 하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거지. The link 연결 between philosophy 철학과 이제 history 역사의 연결은 a far crossing 아주 밀접한 어떤 연결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철학과 역사를 연결해봐. 그러면 서로가 엄청나게 밀접한 연결이야. 철학과 역사는 해. The historical 자 historical은 역사적인 어떤 업무 그 자체는 강요해. 그러니까 철학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려면 강요를 해. 뭘 강요를 해? historians는 뭔데? historians는 뭔데? 어우 이 역사학자에게 뭔데? 역사 철학의 역사학자가 어? 자 이 바꿔 말하도록 paraphrase는 바꿔 말하도록 their subject는 그들의 주제 의견 그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의견을 바꾸어 말하도록 강요하니까 철학을 알아야지 바꾸어 말하겠지. 그리고 또 offer, to offer, 제공하도록 강요한다 이 말이야. 자 목적은 목적 뭐야? 제공해. 뭐 이유를 제공해야 돼. 왜? 자 past thinkers는 과거 역사, 사상가들은 held the opinion, 그런 의견을 가졌는가? they did는 그들이 가졌던 그런 의견을 가졌는가? 이유를 제공해야 되니까 역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또한 speculators는 추측하도록 해. promise는 전제, 남겨진 전제. tactic은 암묵적으로. 이 text는 암묵적으로. text는 암묵적으로 남겨진 가정. 말을 안 해, 철학가가. 단지 후세를 위해서 그냥 물음표로 남겼어. 암묵적으로 남겨진 전제들을 숙고해. 자, in their argument는 그들의 논지에 있어서, 논쟁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남겨진 전제들을 뭐야 추측해 보도록 강요하고 그리고 평가하도록 하는데 뭘 평가하냐? coherence는 응집성 of the inference는 추론의 응집성 그들이 뽑은 추론의 응집성을 자 평가해 보도록 강요한다는 거지. 그래서 뭔데? 역사적 철학의 역사적 일은 틀림없이 강요해. 뭘 강요해? 철학 역사가가 다음과 같이 하도록 강요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하는 건 필히 철학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봐보자. 네, 보면 역사적인 업무 철학의 역사적 업무는 그 자체가 강요를 해. 철학 역사가가 주제 철학 주제의 어떤 견해를 바꾸어 말하도록 그럼 철학을 알아야 되겠지. 바꾸어 말하니까 그 다음 제공하도록 왜 과거 사상가는 의견을 가졌는가는 이유를 제공하도록 그들이 가졌던 의견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왜 그런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유를 그리고 또한 추측하도록 전제 뭐야 자 그들의 논쟁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남겨진 전제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했고 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냥 말을 안 하고 묵시적으로 놔뒀다는 거지. 그런 가정들을 추측해. 그리고 뭔데? 응집성을 또한 평가해야 돼. 그들이 뽑은 추론의 응집성을 평가해야 돼. 이렇게 역사적인 일이 강요해. 역사가로 하여금. 그럼 역사가는 결국 철학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해 돼서 안 됐어요? 자, 막 그러나 the surprising of the reason. 이유의 어떤 공급. 이유의 공급이다. 무슨 이유를 공급했니? 철학적 어떤 결론의 이유. 이유를 공급하는 거 그리고 자 디텍션은 탐지야 숨겨진 전제를 탐지해 필라소피컬 뭐야 아기먼트는 철학적 어떤 논쟁에 있어서 숨겨진 전제들을 막 탐지해 자 그리고 뭔데 논리적으로 이벨루에이션은 평가해 자 필라소피컬 인프런스는 뭔데 철학적 추론들을 바로 이러한 것은 그러면 금방 했던 요 말을 다시 요약했어 이 빨간 줄에 말했던 것을 다시 여기다 요약을 한 거야. 무슨 말이 돼서 안 됐어요? 금방 했던 말을 다시 또 여기다 요약한 거야. 알겠지? 바로 이러한 것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바로 이러한 것은 본질적으로 풀블라디드는 순수혈통 완전한 피를 이어받은 아자 순수혈통의 자 필라소피컬 액티버티는 철학적 활동이라는 거지. 철학적 활동. 이해됐지? 그 자체가 철학이라는 거지. 이해됐지? 철학적 활동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만 뭐야 안 봐도 결론적으로 이래야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어떤 진지한
철학의 역사는 그저 any serious history of philosophy 그것은 must itself 본질적으로 exercise 작용이다 이 말이야. in philosophy 철학의 작용이라는 거지. as well as in history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따라서 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철학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오케이? 이 글의 요지가 되겠다. 질문이 있어서 그런데 이 문장 한번 보자. 여기는 주어가 historian이야. 그래서 여기 he가 빠졌어. 그러면 비동사가 또 빠진 거야. 그래서 is가 빠진 거야. 그래서 he is. 그가 철학에 관심이 있든 아니면 역사가 관심이 있든 간에. 그래서 he is는 이 주어와 같기 때문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었던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래 되네. 가장 적절한 것이야. In real life는 실제 삶에서 실제 삶이다. The most는 가장 대부분의 motor act는 운동 행동이야. 대부분의 운동 행동. 실제 행동이 실제 삶에서 운동하는 행동들 그것은 자 a perceptual은 지각적이야. In nature 자연에서 자연에서 대단히 지각적이라는 거지. Sports 축구를 한다. Driving a car 차를 운전한다. Walking down 걸어 바쁜 거리를 걸어 이거 운동이지. 그러면 이런 건 지각적이잖아. 이런 거 모두는 요구하지. 상당하게 인지적 통제를 필요로 한다. 인지적 통제가 뭐야? 인지적 통제가 여기서. 인지적 통제는 내가 의식적으로 내 몸을 관리해야 되는 거야. 이거 대해서 안 되세요? 인지적 통제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내가 내 몸을 뭐 한다고? 관리를 해야 돼. 자, 수직 점프는, 자, 그런데 아주 하나의 좋은 예를 제공한대. 하나의 좋은 예를 제공한대. 왜 수직 점프가 하나의 좋은 예를 제공할까? 수직 점프는 있잖아. 멍청하게 제자리에서 뛰게 하면 인지하지 못하고도 뛰는 수가 있겠지. 맞아, 맞아. 맞잖아. 자기 통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 자,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 수직 점프라 했다. 그제? 그래서 수직 점프라 했기 때문에 수직 점프를 찾아가봐. 그러므로 수직 점프를, 이건 아니잖아. 아직 수직 점프를 논하지도 않았잖아. 이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수직 점프를 먼저 논해야 되니까 연구실로 가야 돼. 연구실로. 봐보세요. 연구실에서 니네 생각해봐. 연구실 아니면 이제 선생님처럼 이 자리에서 이해 봐봐. 수직 점프를 해. 그러면 그것은 간주되지 않아. 지각적 어떤 움직임의 기술로. 아 내가 멍청하게 이렇게 뛰는데 멍청하게 뛰고 있으면 내가 지각 안 하잖아. 맞아 맞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대어리저 리를 거의 인지적 노력이 없어. 즉 반응이 없어. 자극에 대한 뛰기는 뛰는데 멍청하게 뛸 수 있다는 거지 제자리에서. 자 그래서 뭔데 최소한의 정확성 그리고 최소한의 손의 어떤 뭔데 자 손의 어떤 움직임이야. 민첩한 움직임. 덱스테러티는 기민한 움직임이야. 기민한 움직임인데 아, 수직적으로 제자리에서 살짝살짝 뛰는 것은 최소한의 정확성과 최소한의 손놀림만이 필요시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됐죠? 필요시 되고 사실은 이 경우에는 뛰고 있지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 그냥 무의식적이 뛸 수도 있다는 거죠. 얘네 제자리에서 뛰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이래야 돼.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이 이거에 비해서. 그래서 A로 가는 거야. 다른 한편으로. 아니면 금방 했던 거에 비해서. 아자 수직적 점프. 야 축구 게임에서 수직적 점프. 캐딩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되냐 정확하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축구 게임에서 수직 점핑이야. 부분으로서 헤딩 운동의 부분으로서 바로 그것은 자 이 사이코모터야. 정신 운동이야. 정신 운동.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해됐지? 자 그래서 근데 플레이어 선수는 must anticipate는 예측해야 돼. 공의 어떤 트레젝터리는 궤적을 궤적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뭔데 자 그리고 타임도 점프. 점프에다 타임을 맞춰야 돼. 자 점프에다가 뭐야 타임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자슬은 미친다야. 자리를 차지하고자 자슬 막 밀치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숙고해야 돼. 자 어디를 어디에다가 정확하게 공을 박을 건가. 얘네 이제 헤딩을 할 건가. 엄청나게 이건 인지적 정신적 운동이라는 거지. 얘네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려. 점핑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돼. 축구에서 점핑은 어떻게 돼. 컴플렉스는 복잡한 운동이지. 요구하는 것. 모든 이상. 익스플로시브는 아주 폭발적인 근육의 힘. 근육의 힘이야. 폭발적인 근육의 힘. To be carried out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아주 폭발적인 근육의 힘 이상을 요구해. 왜? 궤적까지 측정해야 되니까. 이해됐지? 뭐 점프만 해서 맞추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는 복잡한 움직임이라는 거지. This suggests. 이것은 암시한다. 이것은 뭘 암시하냐? 이것은 뭘 암시하냐? 이때 강조금이다 이 말이야. 이건 뭘 암시하냐? 자, 이 지각적 부분이다 이 말이야. 결정하는 것. 주어가 강조됐네. 뭔데? 효율성과 적절성이야. 자, appropriateness는 적절성이야. 모터 운동은 뭔데? 자, 이 운동 행위, 운동 행동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지각적인 부분이라는 거지. 이해됐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각을 해야지만 적절한 운동 행동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다음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요걸 틀리면 땅을 치고 통곡하지. 대하라. 항상 첫 번째 줄이 뭐야? 주제문이야. 대하라 퓨모. 인포턴 데스펙트는 중요한 면은 더 중요한 면은 거의 없어. 인생에서 더 중요한 면은 거의 없어. 어떤 사회에서나. 무엇보다도 땅이야. 땅. 그리고 관계. 인간과 땅과의 관계. 바로 그거보다도 사회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면은 거의 없대. 그러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땅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지, 땅. 지금도 땅은 중요하다만 나와야 돼. 됐어요? 그 정도면 알겠죠? Economist, 경제학자들은 인지해서 land, 땅을. 어떻게 땅을 이해했냐? As one of, 중요 하나. Three, 세 가지 경제적 fundamental, 근본 요소 중에 하나. Of society, 사회. 어렁이들은 뭐가 더불어? Labor, 노동과 자본과 더불어. 그제? 3대 요소잖아, 그제? 자, it is no accident. 그것은 뭔데? 우연이 아니야. 그게 뭔데? Anthropologist, 인류학자들은 have investigating, 조사할 때, traditional society, 전통사회를 조사할 때, 삽입이야. 그들은 보내게 돼. have spend야. great deal of energy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improving은 탐험하다. 이런 말이야. 탐구하다. 자, those, 이 사회의 어떤 rules, 규칙과 관리를 탐험해. 뭐에 대한? 땅에 대한. 땅에 대한 규칙과 관리를 탐험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단 말이야. 센스, 왜냐면 그들은 알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 그거야말로 땅이야말로 뭔데 그들에게 마치 많은 걸 말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About their society, 그들의 사회에 대해서 both in the pre-colonial은 자, 뭐야, 식민지천, 혹은 colonial의 이어로는 자, 식민지 시대에 있어서 이해됐죠? 인간이 산다 이 말이야, 식민지 시대. 자, 이때에 있어서 사회에 대한 많은 것을 땅이 말해줄 것이기 그것을 알기 때문에 땅에 대한 사회의 규칙과 관례를 탐험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라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거 됐지? 그건 우연이 아니야. 어우, 땅 중요하네. 어우, 주제 맞네. 맞아. 땅 중요하네. 그러면 주제가 맞고 넘어가고. 주제 맞고. Decision making. 자, 봐봐. 결정 만드는 거. 뭐에 대해서? 땅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땅 경영에 대해서. 땅을 어떻게 사용해? 땅을 어떻게 경영해? 이것은 요구한대. 좋은 정보를 요구한대. 뭐에 대해서? 자, 캐릭터리스틱은 특징에 대해서. 자, 흙과 땅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건 땅 중요하다는 말 하나도 안 나왔지. 맞아. 자, 그 다음 합시. 자, 그 다음. The ownership of land. 봐봐요. 땅의 소유권은 has through the age는 여러 시대를 통해서 all society 모든 사회를 통해서 has been major factor는 주요 요소였어. in determining은 결정하는데 뭘 결정해? class structure는 계급구조와 관계 계급구조와 야 조선시대 계급구조와 어떤 관계 있잖아. 백정, 평민, 양반 이런 걸 결정하는데 주요 요소였고 또한 뭐하는데? allocation 뭔데? 분배. 자, allocation은 분배와 작용. political power는 정치적 힘의 분배와 작용에 있어서 땅이 주요 요소가 돼. 땅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 보면 이 사람은 양반인지 아닌지 알잖아. 자, 그 다음 봐봐. 중요한 땅이 equally 똑같게 many, 많은, open, conflicting, 아주 갈등하는 사용. 야, 많은 혹은 갈등하는 사용이야. 원래 put A to use가 A를 이용하다. 수거야, A를 이용하다. A를 뭐라고? 이용하다. 이게 원래 수거다. Put A to use가 A를 이용하다는 수거단 말이야. Put A to use가. 똑같게 많은 혹은 갈등적인 사용. 그러면 선생님 잘 들어봐.
to use 대신 이렇게 쓰는 게 to use 대신 이 사용 속에 이 사용 속에 이 사용 속에 이런 말이야. 그러면 주어 여기 주어 있었겠지. 이 사용 속에 어? 이 사용에다가 어, 이런 말이야. 이 사용에다가 이 사용에다가 땅 때때로는 뭔데? 똑같은 분량의 땅. 이 땅을 쓸 때는 플러스를 써. 이 자 이것이 어? 놓여지게 되었다. 수동이 된 거야. 자 이것 속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 말이야. 놓여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러한 갈등적 사용이. 그러면 쌤이 조금 더 이해를 도우면 요거 수동 만들면 어떻게 돼? A가 땅이라 해봐. 자 A가 그러면 뭔데? A, B, put to use 이래 되지. put to use. A, B, put to use. A가 이용되다. A가 이용되다 이래 되잖아. 그럼 to use가 이렇게 앞으로 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land, sometimes the same plot of land 요것이 이 A가 해야 된다고 했고 그러면 여기 B 푸시 여기 B 푸시 되잖아. 맞아 이제 다 떨어지잖아 정확하게. 맞지?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러니까 요대로 해석하면 땅이 이용된다 이런 뜻이야. 땅이 이용되어지고 있는 갈등적 사용은 뭔데? 자 뭐야 그러니까 땅이 이용되고 있는 갈등적 사용 이 말은 뭔데?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것은 give rise to는 초래하다. 복잡한 법과 아주 진지한 어떤 논쟁들 여러 사이에서 바로 그것을 자 기브라이저트는 초래하게 되었대. 이해 됐지? 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 나왔다 이런 말이야. 땅 중요하네. 이해가 됐지? 어떻게 본지 알겠지? 뭐라고? 21번 보자. 21번은 다음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래. 지금 들어갈 문장 고른다. 자, 법 그러나 as the employee는 종업원들이 내면화시켜 그리고 이해를 해 가치관을 조직의 가치관을 이해를 해. 자, 본질적으로 innate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관을 이해하면 이제 종업원들 어떻게 돼? 형성해. sense of rightness는 정의감을 알아. 그러니까 그 기업으로서 어떻게 그 기업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정의감을 알아. 어? 어떤 정의감? 이제는 요구하지 않아 규칙을 그리고 제안을 혹은 사회적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것인가 하는 정의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지?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올바른지를 알잖아. 회사에 만취에 들어가면 그렇게 행동을 못하겠지. 회사 나름대로 규율이 있으니까. 맞아.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회사에서도 어떻게만 행동하면 올바른지 알지? 정의감을 알지? 이렇다는 거지. 자 그럼 한번 보자. Employee, 종업원들은 like a child becoming a adolescent, 청소년이 되었다, then adult, 성인이 되어가는 아이와도 같이 종업원은 고우주스로 겪어야 돼. Several stages는 몇 단계, 어울려는 초기 단계, what is right and wrong, 옳고 그름은 is defined, 정의되어져. 자, very dogmatically는 매우 독단적으로, 에이? in terms of는 뭐에 의해서? 규칙과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이 말은 뭔데? 처음에 회사 들어가서는 규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야. 독단적으로. 이해 됐지? 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애들은 뭔 마음에 따라서? 뭐함에 따라서? 이 뭔 마음에 따라서가 문제네. 애착. 그룹에 대한 애착이. 회사에 대한 애착이. become 뭐야? more socially 보다 강력해짐에 따라서 이제 종업원들은 뭐 하기 시작해? 자, 워리드바 걱정을 하기 시작해. 뭐에 대해서? 자,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에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걱정하기 시작한대. 뭐 하면서? 컨펌. 순응하면서 유지하면서 좋은 사회적 질서를 바이 소닝은 보여줌으로써 자 권위에 대한 존경 뭐 사회에 있어서 아니 회사에 있어서 권위에 대한 존경은 사장이나 이런 말씀을 잘 따르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사장이나 이런 말씀을 잘 따르는 권위에 대한 존경을 보여줌으로써 자 좋은 사회 질서, 아니 회사라면 회사 질서에 순응하고 회사 질서를 유지하면서 어떤 좋은 관계를 형성할 건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이거 됐지? 자 걱정을 하면서 배운다 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제? 이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를 다 알아버리겠지. 맞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 예전 인프로 이제 종업원들이 이제 내면하시고 이해한 거요. 조직제 가치관을. 자 본질적으로 그러면서 종업원은 종업원은 이제 법을 필요로 하잖아. 해석법을 정의감이 생긴 거야. 법을 필요로 하잖아. 이해됐지? 이거 봐봐. 법을 필요로 하잖아. 봐봐. 법을 요구하지 않는 말이야. 규칙이나 규정이나 사회적 어떤 승인 이런 걸 요구할 필요가 없는 정의감이 생긴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대신에 뭐 대신에
야, 무엇 대신에 하면 되겠냐? 이런 규칙들을 필요로 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받은 거야. 이해가 됐어? 안 됐어요?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대신에 이런 말이 알았지?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대신에. 이거 봐봐.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대신에. The rightness, 정의감은, 봐보세요. 링즈추로 진실되게 울린대. 진실되게. 뭐 할 때? 그것이, 자, 설립할 때. 레지던스는 공명. 공명, 울려. 공감의 힘이야. 레지던스는 뭐라고? 공명. 뻥! 공명의 힘. 그러니까, 정의감이 진실되게 울려. 그것이 공명. 자, 공감의 힘을 형성하게 될 때. 알았지? 공감의 힘을 형성한다. If you play a well-known piece of music, 예를 들면 봐봐. 여러분이 아주 잘 알려진 음악을 연주해. 잘 알려진 음악을 연주하고, 어? 예를 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음악을 어떻게 돼? 자, 이 마지막 몇 음표, 음절, 마지막 몇 어떤 음표야? 자, 노트가 뭔데? 음표. 마지막 몇 음표 앞에서 멈춰. 멈춰. 이 말은 뭔데? 어? 여러분들이 정의감에 벅차서 회사에서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이렇게 표현한 거야, 지금. 여러분이 아주 훌륭한 곡을 연주하고 중간에 멈춰. 그러면 뭔데? 대부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will mentally, 정신적으로 그 곡을 끝내. 피스, 그 곡을 끝내. 온대요. 그들 자신대로. 왜? 마땅히 내가 행동해야 될 바가 뭔지를 다른 사람도 다 아니까. 이해돼서 안 됐어요? 어? 행동해야 될 바가 뭔지를 다 아니까. 이해가 됐죠? 자, when, 뭐 할 때? organization, 조직제가 인스티를 불어넣어. understanding of each value는 이거에 가치적 이해. 이러한 거에 가치적 이해를 조직체가 사원들에게 불어넣을 때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can answer, 답을 하게 돼. 자, 만약 옳고 그름의 질문에, 어? 직관적으로, 그제? 답을 하게 돼. 뭐 하는 것 없이? Without having resort로 의존하다. 규칙에 의존하는 것 없이. 혹은 looking around는 주위에, 어? 주위에 뭐야? 반응. 다른 사람의 반응을 돌아보는 것 없이. 어떻게 돼? 자, 아주 직관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 정의감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된다는 거지. 기업체가 이러한 가치관의 이해를 종업원들에게 평상시에 불어넣게 될 때.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저는 이해됐니? 그러면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야? 종업원들은 처음에 오면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게 되면 자 뭐야 회사가 조금만 훈련을 시키면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하는 정의감이 선다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말이 돼? 22번이지. However, 요것도 어디에 들어가냐야. 22번 보자. However, the rapid advance는 빠른 진보야. Medical technology는 의료기술 능력이야. 의료기술 능력 알잖아.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해. 의료기술 능력이 빠르게 진보해. 그것은 역시 생산했어요. Great uncertainty는 불확실성을 생산한 거야. What is most beneficial? 어느 것이 가장 유용한가? 자, least harmful. 어느 것이 가장 해로운가? 환자에서. 이 말은 뭔데? 하도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야. 도대체 어느 것이 제일 좋은가? 헷갈리는 문제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이해되지 안 됐어요? 무슨 말이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의료과학 기술 능력의 빠른 진보는 생산에서 불확실성. 뭔데? 어느 것이 가장 유용하고 어느 것이 가장 환자에게 해로운가 하는 불확실성을 만들었다. 치료 방법이 너무 늦었다 보니까 어느 것이 제일 좋아?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거지. 자, 요것이 들어갈 자리를 잡아야 돼, 우리가. 자, 그러면 반복어구에 주의하면서 한번 보자. 자, 그러면 봐서 그러나가 일단 힌트야, 그러나. 자, advent of the modern science, 현대 과학의 도래는 change도 바꿨어요. matters, 어떤 일들. 그러니, dramatically, 극적으로. knowledge, 지식, acquired in the laboratories는 연구실에서 얻어지는 지식. testing clinics는 진료소에서 테스트되는 지식. verified는 입증되네. statistical, 통계학적 방법에 의해서 입증되는 지식. 이러한 지식은 has increasingly는 점점, 자, dictated, 명령을 해. 지배를 해, 이 말이야. 뭔데? 의료업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이 의료업에 깊숙이 침투했다. 이런 말이야. 지배한다는 것은 이해됐지? 명령한다. 이 말은 이해됐냐? 자, 그 다음. This ongoing. 이러한 진행 중인 연합, 동맹이야. 의학과 과학의 동맹은
become, became 되었대. 아주 critical source는 아주 중요한 부분. 이 plethora는 많은 이런 뜻이야. 많은, many의 뜻이야. 많은 기술, 많은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이 되었대. 어떤 기술? 지금 널리 퍼져 있는 거, 의료 관리에 널리 퍼져 있는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이런 말이야. The impressive는 뭔데? The impressive는 자 아주 인상적인 증가. Therapeutic은 치료. 자 그 다음에 preventive는 예방. 그 다음에 rehabilitative는 재활. 능력에 있어서 증가야. 어떤 증가, 능력인데 이러한 테크놀로지 기술들이 have provided 제공한 자 어떤 뭔데? 자 치료적, 예방적, 재활 능력에 있어서 증가는 have pushed, 밀어올린 거야. 밀어올려. 뭘 밀어올렸냐? 자 beneficence는 이익을 준 거야. 이익을. 어디로 이익을? performance는 최전방. 의료 어떤 morality. 이러한 이익들을 의료 도덕의 최전방으로 밀어올렸대. 의료 예방의 최전방으로 밀어올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 나왔는데 이 혜택을 도덕적으로 생각할 정도까지 혜택이 많이 나왔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의 증가는 혜택을 의료 도덕의 최전방까지 밀어 올렸다 이 말은 혜택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혜택을 줘야 될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순간까지 왔다 이런 말이야. 이거 됐어 안 됐어요? 무슨 말이 됐니? 그래 한번 봐보세요. 자 그 다음 봐보세요. 에이, 자 보자. some 일부는 어 2분곤 심지어 갔대. 그렇게 멀리 에즈토홀드는 생각할 만큼 그렇게 멀리 진행했대. 생각해 자 생각하다 홀드 생각하다 뭐라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여 봐봐요. 옛날의 의료 윤리는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야 사람을 무엇보다도 우선 해를 주지 마. 해를 치료하는 건 좋은데 안 좋게 만들지 마 지금보다. 이것이 옛날의 윤리였어. 의사들의 이 윤리는 이제 교체되어져야 돼. 뭐에 의해서? 새로운 윤리에 의해서 교체되어야 돼. 무슨 윤리? 환자는 치료할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방법으로 치료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윤리로 교체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될 만큼 그렇게 아주 깊숙이 혜택들이 올라갔다는 거지. 기술이.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설마 이해가 됐니? 이해가 됐니? 그랬다라는 거야. 그래서 봐보세요. 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얘 봐봐요. 최고 환자는 여러 가지 중에 그러니까 최상급이라는 것은 수많은 방법 중에 최고다 이런 말이 알겠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많은 가장 좋은 것을 자 뭐야 치료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라는 윤리에서 개최된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으로 치료받는다. 그래서 5번 들어가야 돼. 그러나 뭔데? 이런 빠른 진보. 이런 금방 그 받은 거야. 이런 빠른 진보. 그런 빠른 진보. 뭐야? 의료기술 능력 빠른 진보. 그건 불확실성을 만든 거야. 불확실성. 뭔 불확실성? 최고를 고르기가 힘들다 이 말이야. 지금 불확실성이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최고를 고르기가 힘들다 이 말이야. 불확실성이 알았지? 불확실성이 뭔데? 도대체 어느 것이 가장 위험하고 어느 것이 가장 적게 해가 되는 거 환자에게 이해됐지? 도대체 어느 것이 최고인가? 이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만들어 놨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봐봐. In other words. 즉, 이거 봐봐. In other words. 즉, along with. 뭐가 더불어? increase. 증가와 더불어. 야, in other words. 즉, 능력 증가. 무슨 능력? 혜택을 주는 능력 증가와 더불어. 즉, medicine technology. 의료 기술은 has generated. 발생해 놨대. much debate는 많은 토론을 발생해 놨대. 뭐에 대해서? what? 무엇이 actually? 실제적으로 간주되어져야 되는가? beneficence는 아주 이득이 된다. 이득이 된다. 혹은, 그러니까 가장 이득이 된다. 혹은, 난, 자, beneficence는 나쁘지 않다. 난 beneficence는 나쁘지 않는 치료다. 이것이, 무엇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간주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토론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그러면 금방 했던 말하고 똑같잖아. 맞아. 금방 했던 말하고 똑같으니까,
in other words하고 똑같은 말을 골라야 되니까 이것이 또한 in other words하고 똑같은 말이 됐다 이 말이야. 이거 돼서 안 됐어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2, 3번이 이제 빈칸 A에 들어갈 말이다. 자, in one well-known study, 하나의 잘 알려진 연구에서, 자, 이 카네만 and 그리고 칼리그즈는 동료들은 presented 제공했어요. 커피 머그잔을. 자, 머그잔을 제공했다. With a university logo는 university 로고가 있는 머그잔이네. 이렇게 걸리네. 그것을, 자, 원그룹에 참여하자. 셀러. 그러니까 원그룹의 참여자를 셀러로 하자 이 말이야. 한 그룹의 참여자를 셀러로 하자 지금. 알았지? 이들에게 제공하고 말했어. 그들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이 머그자는 네 거야. 네 거. 가질 수 있는 네 거야. 그러니까 네 거야 지금. 네 거. 네 거. 이 머그자는 너 해. 그리고 나서 요구했어. 참여자들에게 뭘 물어봤냐? 지금도 이제 이 머그자는 네 거다. 네 거다. 그들이 지껏인 머그잔을 팔는지 어쩔는지 그들에게 자 다양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셀러는 뭐야? 이건 네 거요. 네 거. 저 오케이. 너 나한테 팔래? 팔면 얼마에 팔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지. 이거 됐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두 번째 그룹 봐봐. 여기 맞아요. 어이. 세컨드 그룹의 참여자는 선택자야. 선택자. 소유자가 아니야. 여기 선택자야. 세컨드는 뭐라고? 선택자야. 선택자. 선택자는 뭐냐? Were told 들었어. 그들은 선택에 받을 건가? 동일한 머그잔을 받을래? 똑같은 양의 돈을 받을래? 야, 너 이 머그잔 할래? 돈을 할래? 그러면 이 선택자는 어느 거든지 원래 지 거야 아니여? 이해됐지? 지 거야 아니여? 알았지? 머그잔을 가질래? 돈을 가질래는 두 개 다 지 거야 아니잖아. 지금 선물 받잖아. 예, 그리고, 자, 그리고 뭔데? 질문 받았어. 그러니까 이때도 듣다야, 듣다. 워에 걸리니까 듣다. 그리고 요것도 워에 걸리니까 질문 받다. 알았지? 질문 받다야. 에? 질문 받았어. 자, which day? 어느 것을 그들이 선호하는가? 다양한 가격에서. 이해됐지? all도 비록 봐봐. 양 그룹은 워프레스 놓여있지. strategically는 전략적으로 보면 동일한 상황이야. 동일하잖아. 워크웨이 머그잔과 더불어 가든지 돈과 더불어 가든지 상황은 똑같지만 마음가짐은 틀리겠지. 한 놈은 하라고 주고 팔아라고, 두 번째는 선택하라고. 이해돼서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셀러 입장. 자기 거라고 생각,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확인하고 판매하는 거. 셀러. 후 프리즈볼리는 예측건데 선택을 뭐냐? 자, 형성했어. 어떻게? 선택을 어떻게 하냐? 머그잔의 손실이지. 뭐야? 요건 컴퍼세이션은 보상해 주는 돈의 이. 그러니까 셀러 입장은 뭔데? 내가 돈을 받으려면 내 걸 줘야 돼. 이런 이야기야. 이거 돼서 안 되세요? 내가 돈을 받으려면 내 걸 줘야 돼.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니까, 자, 보상해주는 돈의 이익 대신에 자기 자신의 소유물인 머그잔을 손실한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이런 어떤 선택의 추측건데, 이런 선택을 형성한 셀러들은 쿼티드. 갑을 불렀어. 갑을. 갑을 어떻게 불렀냐? 머그잔 갑을. 자, 메디안은 평균 가격 7.12 달러 가격을 불렀어. 팔아라니까. 이거 네 거. 야, 너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7.2달러 이랬다는 거지. 이해됐지? 내 거인 상태에서 팔 때. 이해됐지? 그런데, 자, 선택자들. 프리즈블리 아마도 행성했네, 선택. 자, 선택을 행성해. 뭐? 머그잔 획득이야. 뭐에 대해서? 돈 획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획득할 건가, 머그잔을 획득할 건가. 돈에 대항해서 머그잔을 두 개 중에 하나를 얻어. 이런 선택권을 행사한 추저 선택자 입장인 사람들은 쿼트 갑을 불렀어. 자, 메디언 프라이스는 평균 가격 3.12 가격을 불렀어. 그러니까 소유권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 놈은 돈을 두 배로 왕창 부른 거야. 이랬지? 자, 그러면 밑에 봐보자. 밑에 보면 사람들은 뭔데? 물건값을 높게 올리지. 뭐한 후에? 그들이 느낀 후에. 뭐라고? 그들이 그것이 직거라고 느끼면. 네가 대사 안 했어요. 직거라고 느끼면. 여기 봐봐. 가격을 높게 부르지. 직거라는 것은 뭔데? 오운, 소유하면. 네가 대사 안 했어요. 이해가 되냐? 안 되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루디거 웨너는 has spent 보냈어요.
Most of his life는 대부분의 인생을 wandering, 방랑하면서 사하라 데저트, 사막을 In search of 찾아서 사막의 개미를 찾아서 데저트 앤드 사막의 개미는 아 이 스캐빈저는 죽은 동물을 먹는 동물이다 이 말이야 스캐빈저래 searching for 찾아 헤매는 거 에? 곤충은 that was 이 자 circumbent는 굴복하다 circumbent는 굴복하다야 리그는 혹도감 그러니까 사막의 삶의 혹도감에 굴복한 죽은 곤충을 찾는 죽은 동물을 먹는 녀석이다 이 말이야 에? 자 거친 환경 속에서 거친 환경 속에 그러니까 사막의 거친 환경 속에 삶의 혹도감에 굴복했으니까 굴복하고 죽은 거야 그런 곤충을 찾아서 먹는 자 그런 죽은 동물을 먹는 녀석이다 이 말이야 Hence such victims 그런 희생자가 죽은 동물이 are found 발견되면 개미는 collect 모아 이 carcasses는 시체를 모아 then 그리고 return to the rest 보금자리로 돌아가 보금자리로 돌아간다 although 비록 his pattern of behavior 그의 행동 어떤 pattern은 sounds simple enough 충분히 간단해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너는 noticed 알아차렸어 something remarkable 주목할 만한 어떤 거 봐봐 movement 움직임에 대해서 개미 자 and 개미 they're looking for food 음식을 찾는 개미는 me and는 방랑해 걸어다녀 겉보기에 random 닥치는 대로 자 circuitous는 우회하는 길로 걸어다녀 어떤 길 carried 그들을 운반해 far from their rest는 보금자리로부터 멀리 운반한 듯한 닥치는 대로 우회하는 길로 거닌다는 거지 자 when은 And a surprising discovery는 놀라운 발견은 was that Teddy였다. Was that Teddy였다. On their return to the rest 보금자리로 with the food 음식과 더불어 보금자리로 돌아올 때 개미는 the ant 개미는 is strike out. 개미는 strike out. 개미는 strike out 했대. 나아갔대. 자 direct 직접적이고 일직선의 길로 가. For the rest 보금자리로. 그러니까 음식을 찾아갈 때는 사방대로 가면서도 음식을 찾고 집으로 올 때는 아주 가장 단거리로 온다는 거죠. They maintained. 그들은 유지했어요. 겉보기에 뭔데? 겉보기에 아이러는 강철 같은 꽉짐. 이거 확실한 파악이야. 자, of their rotation은 그들의 어떤 보금자리에 대해서 확실한 파악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확실한 파악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Why do they do it?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 One possibility, 하나의 가능성은 대디하여. The nest, 보금자리가 emit 방출이 어떤 종류의 신호를, such as a smell, 냄새와 같은 것. That ants, 개미들이 easily 쉽게 pinpoint는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냄새와 같은, 자, 일종의 신호를 방출, 보금자리가 방출한다는 거에 하나의 가능성은. It is well known that 그것은 잘 알려져 있어 개미들은 때때로 follow 따라 each other's best는 서로서로의 길을 using 사용해서 odor trail은 냄새 흔적을 사용해서 so 그래서 this seemed like 이것은처럼 보여 명백한 possibility 가능성처럼 보였어 명백한 가능성처럼 보였어 그러나는 반전이다 에? 그러나 그게 아니었네 그러나 Using a simple, 간단하면서도 but clever, 영리한 기법을 사용해서 원하는 proved that, 증명해서 개미는 one of following a scent, 냄새를 따르지 않는다. When foraging은 먹이를 채집하는 ant 개미가 reached the food resources는 음식 원천에 도달했을 때 he picked up, 그는 picked up the ant 개미를 그리고 moved, 이동시켜. 자, moved, 이동시킨다. 그것들을 to new location, 새로운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 채집하는 개미가 음식 원천에 도달을 했을 때, 어? 그는, 이 과학자는 그 개미를 집어들어가지고, 아, 그 개미를 다른 장소에다 갖다 놨어. 다른 장소에 갖다 놔도 냄새로 간다라면 가야 되겠지. 보금자리에서 냄새가 나는 건 항상 같으니까. 맞아. 근데 못 찾아가. 이해됐지? 그러면 냄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 맞아. 아, 그런데 이 개미는 리스판트, 디스. 이러한 위치 이동, displacement를 위치 이동이야. 거기에 반응을 해. learning immediately는 즉각적으로 달려가. direct course로 달려간다. direct course. 어떤 direct course냐? 어? 왜요? 봐봐. 어떤 direct course로 달려가? 보금자리가 위치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가정법 각오 완료야. 만약에
그 보금자리가 위치 이동하지 않았더라면 위치되었을 장소 곳으로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뭔데? 이 말은 좀 쉽게 설명하면 개미가 여기 있으면 개미는 딱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는 거지. 여기가 보금자리요. 그러면 이 개미를 요렇게 이동시키면 냄새에 의해서 간다면 요렇게 가야 되겠지만 이때 요렇게 갔듯이 똑같게 이렇게 가더라는 거지. 이해가 돼서 안 돼서. 냄새에 의해서 추적해서 간다라면 어느 이동에 갔다 놔도 항상 여기로 가야 되잖아. 맞아 맞아. 그런데 여기서 요렇게 가겠지. 만약에 이동을 안 시켰으면 여기가 보금자리니까. 그런데 이 개미를 여기서 요리 이동시켰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것 같이 여기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지. 이거 됐지? 그러면 니네가 생각했어. 어떻게 되겠어? 가면서 길에 어떤 방향을 축적해놨다는 거지. 이거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 축적했던 길을 면밀하게 역으로 가고 있지. 맞아 맞아. 자 그러면 그렇다는 거지. 이것은 증명한다 이 말이야. 뭘 증명해? 아 개미들은 워키핑 출애굽을 기록해놨구나. 로케이션 위치 보금자리 위치를 기록해놓은 거야. 뭐에 의해서? 아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어? 위치 측정을 한 거야. 위치 측정. 이해됐지? 그러니까 가면서 가는 거 하나하나를 뭐야 머릿속에 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데? 보금자리 위치를 기록했다는 거지. 뭐에 의해서 기록했겠냐? 뒤에 봐봐. 뒤에 보면 답의 힌트가 더 나와. 이러한 능력. 뭔 능력? Search carefully. 주의 깊게 기록 안에 자기 자신의 움직임을. 그리고 뽐내. 예측지를 뽑아. 자기 현재 위치의 예측지를 이러한 기록으로부터 뽑아. 바로 그러한 능력. 바로 그러한 능력은 is referred to as 언급되어져. 뭐라고 언급되지냐? Path, 뭐야? Integration은 자, 길의 적분. 길을 적분시켰다는 거지. 이랬지? 길의 적분으로 알려져 있대. 그러면 윗글에 자, 위치를 정확하게 짝짝짝짝짝 재해석하고 뒤에 위치대로 간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걸로 가장 적절한 것이야. 그러면 말해봐보세요. 날카로운 히어링 벌써 틀렸지? 내부적인 냄새 탐지 벌써 틀렸지? 냄새는 아니었잖아. 어? 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예측 답이 3이 되겠지. 계속적으로 재어갔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자 이것이 되겠고 자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이런 말이야. 뭐냐? 사막의 개미가 길을 안 잊고 집을 잘 찾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놨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에 관한 글이야? 무엇? 자 그럼 선생님 바꿔볼게. 사막의 개미가 길을 잃지 않고 잘 찾아가는 이유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2번에는 왜 사막의 개미는 길을 잃지 않는가. 그래서 답을 24에 2번 해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게요.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에? 자 그러면 A 단락을 읽고 이어질 순서를 잡는 것이지. 그러면 A 단락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보면 Long ago, 오래전 in the far north는 북극에서 Where it is very cold, 매우 춥네. There was only one fire, 단지 화재가 한 건 있었어. Hunt and his little son, 사냥꾼과 그의 어린 아이들은 아이는 took care of, 돌봤어. His fire, 그의 불을. And kept, 이 불이네. 불이 타도록. 오형식이야. 자, day and night, 주야로 타도록 지켰네. 유지했어. They knew, 그들은 알아. 만약에 fire, 불이 went out, 꺼지면 the people, 사람들은 would freeze, 얼어. 그리고 white bear, 백곰이. 어? 자, would have the Northland는 북극을 all teams를 자기 자신에게 유지한다가 독차지하다 이 말이야. 이걸 알았대. 벚거러나 로빈세.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 벚거러나 로빈세. 뭔 관련이 있냐? 운문장하고 연결관계가 곧 조그만 불 대신에 이것도 관계가 없잖아. 그래서 어느 날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제? 연관관계가. 자 어느 날 the hunter 사냥꾼이 became ill 아프고 그의 아들이 had to do all the work 모든 일을 해야 됐네. For many days of light는 많은 주야의 밤 동안 he bravely 그는 용감하게 took care of 그는 돌봐서 he took father 그의 아버지를 kept the fire 그래서 뭔데 kept the fire kept는 유지하다다 불을 burning 뭔데 타도록 유지했네. The white bear는 백곰은 was always 항상 hiding 숨어있어서 near 가까이 watching the fire 불을 보면서
자, he long 그럼 갈망했어요. 갈망하다야. To put it out. put out이 끄다 뜻이야. 수거. 풀을 끄기를 갈망했다. 바꾸나 he did not. 그는 감히 그래 하지 못했어. for 왜냐면 he feared. 그는 두려워했거든. hunter's arrow는 사냥꾼의 화살을 두려워했어. 어느 날 더 poor boy 불쌍한 이 소년이 그루 so tired 소대문장 너무너무 피곤해 대디한 만큼 he could keep awake no longer 더 이상 깨어 머물지 못해 그리고 fell fast asleep은 빠르게 잠에 들었을 만큼 그렇게 아주 피곤했대 그래서 잠을 자본 거야 그때 the white bear는 백곰은 ran 달렸네 as fast as he could는 as he could 가능한 한 빨리 달렸어 그래서 jump up 한 jump 했네 부리로 with his wet 피드는 젖은 발로 그리고 롤 자 굴렀어 자 어판에 그 부리로 자 언틸 뭐 할 때까지 히트다우트 그가 생각할 때까지 이러지 오라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할 때까지 then 그리고 나서 he trotted happily 그는 행복하게 멀리 그의 굴로 가버렸다 얘들 이제 굴로 가버렸다 자 나 자 얘 봐봐 10원 아니면 10원 아니면 빈데 콘 뭔데 그 조그만 불 대신에 그러니까 조그만 불로 하려니까 말이 안 맞아 시는 그래서 뒤로 가야 되겠어 그때 그러나 조그만 노빈새가 the head been flying 날고 있었어 가까이에 날고 있었네 and the had a seen 보았어 what the white bear 어떻게 백곰이 was doing 어떻게 백곰이 was doing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본 거야 she was 그녀는 백곰은 뭔데 oh 그녀는 노빈새는 그라이트리 크게 걱정했어 When she thought 그녀가 생각했을 때 it might be out 불이 꺼질 수도 있다고 As soon as the bear는 곰이 was out of sight 안 보이자 she 이 노빈새는 다티드 화살같이 아래로 내려가도 아주 빠르게 그리고 서치도 찾았어 with her sharp eyes는 날카로운 눈길로 뭐 할 때까지 she found a tiny 조그만 살아있는 뭐야 석탄 뭐냐 목탄을 찾을 때까지 이런 말이 콜이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찾은 목탄을 she 그녀는 밴드는 부채질해 여기 목적어야 여기 타동사고 impatient는 인내심 있게 with the wings는 날개로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her little breast는 조그만 가슴은 was scorched 탔어 붓게 물들었어 and 그래서 she 그러나 she did not stop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 red flame은 빨간 불꽃이 blazed up 타오를 때까지 from the season은 제로부터 then 그때 she Blue Open은 날아가 버렸어. To visit every other 모든 오두막을 방문하기 위해서 날아갔네. 자, 왜, 자, in the Northland는 북쪽에. 자, wherever she touched the ground, 그녀가 땅을 접촉할 때마다 a fire 불이 began to burn, 타기 시작했대. 곧, in soon, 곧, instead of one little fire, 조그만 불 하나 대신에 The whole North Country는 북쪽 나라 모두는 was lighted up 불이 켜질 수 있었대 So that 그래서 people far to the south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wondered 궁금했대 자, At the beautiful flames of the red and yellow horizon 빨갛고 노란 불빛 In the northern sky는 북쪽 하늘 북쪽 하늘에 오로라가 생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오로라나 엄청나게 북쪽에 별들이 생긴 거 그걸 가르쳐 바꾸려나 And the white bear, 자, 백곰이, saw the fire, 불들을 봤을 때, he, 그는 went further back, 다시 안으로 들어가, 어디 그의 동굴 안으로. 그리고, growl은 으르렁거려, terrible은 끔찍하게, he knew, 그는 알았어, 데디아를, 뭘 알았니? 자, 이제, there was no hope, 희망이 없어. 무슨 희망이 없냐, 이런 말이야. 무슨 희망이 없니? 자, he would have, 자, 마야 노드랜드 그자 북쪽 땅들을 올 팀스를 모두 지가 독차지할 독차지해서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는 걸 자 알았다는 거지. 자, this is the reason 이것이 이유야. 무슨 이유? People in the North Country는 북쪽의 나라 사람들이 love Robin, 로빈을 사랑해. 그리고 never tired of 그거 짜증내지 않아. Telling 말해주는 거 그들의 아이들에게 how it 어떻게 노빈새가 자기의 빨간 가슴을 가졌는가 그러면 이것만 불이 아이고 로빈새를 받았네 이거 됐지? 불이 아이고 로빈새를 받았잖아 맞아 그래서 봐봐요 북쪽 나라의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것이 이유대 북쪽 나라의 사람들이 로빈새를 사랑하고 결코 짜증 안나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거, 어떻게 노빈세가 그 붉은 가슴을 가졌는가. 이래 제 북쪽의 불을 지키고 전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27은 답이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어? 자, 그 다음에 28번 봐봐. 일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뭘까?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봐봐. 일치하는 것이지, 그제? 북쪽 나라를 아름다운 불로 환하게 만들었지. 오로라나 북극에 많은 별들을 가리키겠지. 그 다음에 26은 답이 4가 되겠고, 오케이?